당연히 맨날 다 맞았으니까. 그 갔어.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하면 혼자 자습 열심히 해서 100점 맞는 거야. 똘똘하게 한 거지. 갔어. 이게 나와 첫 시험.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근데 너네 협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이야. 실화다. 실화야. 진짜 나왔어. 알겠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양호한 학교들이 그지. 정석반은 좀 어렵고. 재막내가. 뭐 이런 건 다 들어. 여기도. 여기는 빼놓기 따로 없다. 재막내가 이런 건 알지. 그지. 그 다음에 2학년쯤 가면 이제 누항사 이런 거 하는데 누항사는 몰라요. 누항사? 안 보여? 짜잔. 이게 얘들아 그 멀리 있잖아. 이거야 이거. 어? 그럼 읽어봐. 재미도 한번 보라고. 무슨 뜻인 것 같아? 미치겠지? 외국어로 봐야 되겠지 뭐. 어리고 우아할 산 이내 후에 덤이 없다. 비룡화복을 한알기 붙여두고 누한 깊은 곳에 통학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깊이 셔피되야 셔호밥 다섯 축에 영기도 하다시 설대의 흉냉에 빙대 식을 탄이로다. 세계 이러하나 장부 어스티스 옮겨넘가 안빈이람을 적을 망정 품고이셔 시위로 샤이라니 나로조차 좋아하다. 괜찮니? 공부해야겠지. 공부해야겠죠. 근데 이걸 지금부터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처음부터 좀 이런 걸 시키진 않아요. 할만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시조라고 아주 짧은 형식의 보존 시간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나중에 커리큘럼에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훑을 거기 때문에 시조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졸업하시고 나서 고1 애들은 처음부터 선생님이 시조를 아예 한 번에 풀려요.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시조가 보기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마치는 거지. 공부를 괜히 선생님이 니네 법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이게 일어나는 일이야. 바로. 1년도 안 남았어. 해야겠죠? 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이제 먼저 이걸 시키느냐면은 자, 여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한테 희망이 될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왜 고전 문학이 어려울까? 왜 어려워? 안 어려워? 혹시 안 어려운데 선생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어려워? 강민아 왜 어려워? 옛날이랑 그렇지. 요즘이랑 글자가 뭔가 달라. 그래 맞아 정확해 맞아 맞아요. 경모는 어때? 고전 씨가 어려워? 네.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어때? 외국어 같죠? 네. 왜 그러냐면 현대와 다른 표기를 썼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왜 사극 보면 현대에서 만들어진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말투가 너무 어색하잖아. 우리 그러지 않, 그런 말 안 하잖아. 그지? 어휘도 많습니다. 많이 쓰던 어휘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결해야 되냐면 표기가 어떻게 달랐고 지금과는 어떤 어휘가 있는지를 잘 익숙해놓으면은 공부에 당연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은 선생님 뭐라고 했지? 답을 찾기 위한 그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물이 촘촘해지려면 내가 아는 게 많고 공부한 게 많으면 촘촘해지는 거야. 그럼 그걸로 내가 답을 뜨면 답이 착착 걸리는 거야. 근데 공부해놓은 게 없고 얼기설기 만들어진 그물로 하니까 자꾸 답이 여러 개가 나오고 부담이 나오고 그런 거 헷갈리고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협박했으니까 위로도 해줘야지. 고전 문학을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창작되지 않아, 고전 문학은. 그치?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보게 되는 거고 거의 다 볼 수도 있어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제한된 작품이라는 거야. 반대로 현대 문학은 선생님이 가르쳐와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됐을 초반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에는 예전에 안 하던 작품들도 되게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주로 환경어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공동체 문제 이런 것들이 원래 선생님이 처음에 선생님 됐을 때는 별로 다루지 않던 주제거든요. 바퀴벌레는 진화증이라든가 들어본 적 있어요? 깨끗한 식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이나 문명의 어떤 그 산업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새로 막 생겨나거든요. 근데 고전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별표예요. 별표. 주제가 되게 뻔해.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고전 문학만의 특징적인 주제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전형적인 소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현대사 가르칠 때 절대 이 소재를 외우라고 안 하죠. 이건 이 뜻이라고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지. 같은 의미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같은 단어여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 외우라고 한 적 다른 것도 없는데 고전 시가는 예외예요. 고전 시가에서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 소재, 이 시어는 어떻게 쓰이고 이 소재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게 좀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표현 방식도 그래. 이제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나중에. 막 심지어 어떤 구조도 똑같아. 그러니까 고전은요, 보면 볼수록 또 재밌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싫어해. 고전은 진짜 싫어.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다 싫지, 근데. 국어 그냥. 다 싫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죠.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 잘 못하네. 별표예요. 우리 반에 제일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이유가 고전 시간은 일단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읽혀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으로 읽어요. 실제 큰 시험 볼 때 크게 읽으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따라 읽고 최대한 유사한 현대어를 떠올리는 노력을 엄청 하셔야 고전 시간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발음을 실제로 해보면 현대어로 되게 비슷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쓰는 단어 없잖아요. 현대어에. 근데 발음해봐. 울어라, 울어라. 무슨 뜻 같아? 울라고. 새야, 울어, 울어. 울어라, 울어라, 새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중에서 좀 쉬운 예로 갖고 왔지만. 그 다음에 가끔, 못한가? 싶을 정도로 현대에는 쓰지 않았던 어휘들이, 의문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쓰였던 건지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중에서 반쯤이, 좀 예상글들 보면 막 있어요. 마음을 가질, 막 이런 식으로. 즈, 이거는 스와 즈의 중간 발음이에요. 반치음, 치음인데 반, 즈, 즈, 즈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음성 파일을 남겨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까지 추론이에요? 별표는 2번이에요. 이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거 뭐라고요? 이름 뭐라고요? 아레아, 아레아. 아레아요. 이건 나중에 중세국어에서도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발음하고 두 번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보통 으로 발음하는데 100%는 없어요. 100%는 없고 그냥 아로 발음하는 게 익숙해. 현대어에서 가까우면 아로 발음하고 으로 발음하는 게 더 익숙하면 그냥 으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뭐야?가 아니라 형이 뭐라 그랬지? 얘는 뭐라고? 얘 뭐라고 했어? 아래아라고. 아래아. 아래아는 어떻게 발음하라고? 아. 이게 뭐야? 가. 그치?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으로 하라고. 그럼 얘 뭐야? 현대어는 아, 가을인가 보다. 그럼 보세요.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해석하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러지만 아대하겠고. 두 번째 연결에서 으로 바로 말했으니까 혹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냥 가,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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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해봐. 연상되는 현대어 뭐야? 가을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연상이 안 되더라도 뭐가 있어? 시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맥락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추정할 수 있지. 영어랑 비슷해, 영어. 영어가 누나가 모든 단어를 다 알아? 그럼 포기해? 아니지. 어떻게?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고전에서 필요한 자세가 그거예요. 외국어를 다루듯이. 내가 이 단어는 알고, 이 단어는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는 뭉그려서 갈 줄도 알고, 그 단어를 추정해가면서 갈 줄도 알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3번, 이거 뭐예요? 소리 내보세요. 뭐라고요? 어두자음군. 뭐라고?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이 무슨 뜻일까? 주너나. 어두가 뭐야? 어두. 다음은 어둡다고요? 어두가 뭐야? 말에 머리라는 얘기야. 알겠니? 말머리에 뭐가 오는 거야? 자음에 무리가 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받침에는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자음군이 올 수 있지? 근데 어두. 어두라는 거야? 단어의 처음에는 이런 거 와, 안 와. 지금 안 와. 근데 옛날 글들을 보면 막 이런 거 쓰나, 이런 거. 막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뭐냐, 이런 게.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뭐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읽어? 편의상
뒤의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면 대충 맞아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또, 또. 얘는 스쿰. 스쿰. 손이 모니가 아니라 스쿰. 꿈. 이렇게 해보면 돼. 꿈에나 임을 돌려야 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표기법의 주요 변화 알기예요. 표기법. 표기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고전을 나중에 보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은 사극 같은 거, 제목 같은 거 쓸 때, 뿌리, 불이 깊은 남남, 이렇게 써있잖아. 불이, 불이 깊은 남남, 이런 거. 자, 현대어는 지금 어떤 걸 쓰고 있어요? 분철수기죠, 분철. 분철이 뭐냐면, 뜻을 밝혀 적는 거예요. 이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 깊다에서 왔지. 이렇게 결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발음은 어떻게 하죠, 이거? 깊은 이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현대어는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아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을 밝혀 적어요. 왜냐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면 뜻에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현대어는 이렇게 쓰죠. 그죠? 너는 꽃이야 이랬어. 그지?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써? 꽃이야. 다 꽃이야? 맞니?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만 쓰면 어떤 의미의 전달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원형을 밝혀 적는 걸 원칙으로 해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분철 끊어서 하면 돼요. 분철이야. 원형을 밝혀 줘. 네, 1, 5, 3. 발음은 실제 5세이죠. 그치? 그치만 이렇게 5세. 5세 달려 있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님이, 님이 6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했니? 니미가 욕이더라? 막 웃더라고. 니미를 욕으로 생각하더라고. 자, 근데 옛날에는 어떤 적이 있었다? 그냥 이어져갔다는 거야. 이어져갔다. 이어져가는 게 뭐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거야. 그래서 깊은, 님을, 옷에, 니미 이런 식으로 적었던 시즌이 있고 시절이 있고 또 분철과 연철의 중간 단계라고 해서 원형도 밝혀 적으면서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 흔적이. 그래서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민물, 요새, 민이, 기쁜 이런 시절도 있었어. 알겠니? 근데 우리가 지금 문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막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단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기쁜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왜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소리를 내보라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만 소리를 내보면 깊은 나무, 깊은 숲, 깊은 물 뭐 이러면은 아 깊은 물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깊은 물. 눈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발음을 해보세요. 깊은 물. 아 물이 깊다는 뜻이구나. 이런 경우가 생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을 공부할 때는 자꾸 소리에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좀 빠르게 나갈게요. 종성규정 아까 보였어요. 종성규정. 종성 뭐야? 받침. 받침. 얘들아 이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문법처럼 막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배울 때 그런 거라고 추정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성이라는 건 받침. 받침. 오늘날에는 받침에 발음 말고 소리 나요. 소리 말고 표기는 이거죠. 이거 어려워 말이.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석해 줄게. 종성은 아니니 다시 써주세요. 다시 용이 뭘까? 사용. 뭘 다시 사용해? 소문이 오는 거 다시 사용한다. 이해되니? 초성이 뭐야? 니네 종성 초성은 알지? 예를 들면 밥 이랬으면 맨 처음 오는 게 초성. 그 다음 가운데 오는 게 중성. 모음이 모음. 마지막에 오는 게 종성이야. 받침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시 말해볼게. 받침 규정인데 오늘날의 받침 규정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오는 거는 초성에 오는 거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사용하면 여기다 그냥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고. 옛날에 처음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는 다 쓰겠다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은 사회가 되게 발달해서 어휘가 엄청 풍성해졌지만 초반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간단하게 써도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8개의 종성이면 다섯 용법. 충분하다. 만족할 만하다. 충분히 쓸만하다. 아니니? 그래서 기억, 기능, 기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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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이용을 종성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게 줄어들어서 7종성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없애버려. 디귿을 없애버려. 지금은 반대지? 근데 제가 지금 문법 시간 아니야. 알겠니? 이거 나중에 중세국어도 배워요. 사실 배우긴 배워. 근데 지금은 포인트가 이걸 외워야 돼요? 아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걸 이런 게 주어져서 그래요.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뭘까? 뭘까 생각해보는 거지. 뭘 것 같니? 오늘날 말로. 꽃?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어, 이거는 뭘까? 겹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몇몇 할 때 겹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중에 중세국어 할 때 아주 지겹게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까 표기법이나 종성규정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전에서 낯선 어휘나 낯선 표현들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쓰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가르쳐주는 거지. 이거 문법 공부하듯이 외운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기분 좋아요? 그쵸? 외우라고 했으면 짜증나죠. 자, 음모현상도 많이 권했어요. 외우려고 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직접 발음해보고 그냥 느끼면 돼요. 원숨모음 배웠잖아요. 원숨모음이 뭐야? 어, 입술이 동그래지는 거. 어, 그리고 바뀌는 거. 자,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무, 부, 뿌, 아래, 으가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원숨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야. 그때는 언어가 다듬어지기 전이니까 물을 어떻게 썼다고? 물. 불을? 불. 풀? 풀. 이렇게 썼던 시절이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고전에서 나오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 아래. 청산백국도 나오거든요.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때 물이 뭐야? 뭐야가 아니라 물인가 봐. 그냥 발음 힘들잖아. 물. 불. 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도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어. 으가 전설모음 이가 되는 거야. 스, 즈, 스, 이 소리에서 즈로 발음하면 불편해. 땅, 개가 습다. 불편하지? 땅이 즐다. 슬다, 쓸어. 불편하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안 해. 짓다, 질다, 싫다 그런다고. 근데 언어가 정교해지기 전에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알겠지?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이로 생각해보면 된다. 개가 쓰다 쓰다. 그만 쓰어. 힘들지? 헐. 그만 쓰어. 땅이 왜 이렇게 쓰러? 불편해. 그치? 쓸다 쓰러.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중모음이 되게 많이 쓰였어. 저쇼. 불편하지? 전샤. 이런 게 나오면 현대어는 뭐겠구나 생각해보면 되고. 예전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국외음화가 뭐였어? 디귿이나 티귿이 이모음에서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거. 근데 옛날에 그게 잘 안 일어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그 봐봐. 디는 눈물이 뭘까? 어, 지는 눈물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열흘도 듀하니. 어, 조은이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음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두음 법칙은 머리 두자를 써서 말 머리에 오는 것이 니은이나 니을 같은 거 오는 거 불편해하는 거야. 알겠니? 뭐야? 우리나라 여성이라고 안 하지? 남녀라고는 하지. 어디에 오는 게 싫은 거야? 어떻게 오는 게 싫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 여성으로 발음하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선생님 이름이 이성경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어. 선생님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뭐야? 어, 리성경. 어, 리성경 분이지. 또 좋네. 자, 이 사람 남한으로 내려와서 기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정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두음 법칙이에요. 우리나라는 두음에 이글이나 리을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 얘가 영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역 리가 되는 거야. 뒤로 가니까 상관없는 거야. 이런 게 두음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사회에 오면서 나중에 중세고 할 때 나오는데
1점 시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지 예전에는 안 지켜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님이라고 했어. 이근수를 뭐 니근수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는 있다 하고 숙제를 또 내줘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십시오. 끝쪽으로 가시면 자주 나오는 어휘가 나와요. 이건 무조건 여행인데 무조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고전시간을 어려워한다, 어려움이 느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겠죠? 근데 이거를 알아두면 네, 해석이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이 중에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없을걸 거의? 듀타 알아요 듀타? 얘들아 이거 듀타 해봐. 듀타가 뭐라고? 좋다라고. 발음 해보면은 바보 같지만 좋다가 연상이 되긴 하죠. 듀타 좋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요? 이런 것도 보이던데요? 좋다는 고전에서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 이거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해볼게. 두아누라. 그럼 뭐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이제 난 널 두아누라. 은혜한다. 이러면서 했겠지. 두아누라. 그럼 좋아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구름빛이 좋다하니 무슨 뜻이야? 깨끗하다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뜻. 깨끗한 뜻. 여기 나왔지. 뜻. 알겠지? 그 다음에 괴다가 뭐야? 사랑하다. 괴다. 괴오슈셔. 괴유말은 괴시라는 뒤 괴시리 괴랑직한가 말하면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 어미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뭐가 보이면 이 괴가 보이면 뭐야? 뭐 사랑해준다 뭐 이런 건가 봐. 사랑과 관련된 건가 봐.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의다. 부모님을 여의다. 들어봤죠? 여기서 온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헤어짐. 여행은 질산배 바르시고.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서경불곡이야, 서경불곡. 고려시대의 노래입니다. 재밌잖아. 천년 전에 어떤 노래가 불렸는지 안다는 건 진짜 재밌는 일이잖아. 그치? 여행대. 여기다가 뭐라고? 헤어지자고 하면 질산배. 길쌈 알아요, 길쌈? 길쌈. 배. 배짜는 거. 그거를 바르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가? 헤어진다고 하면 뭘 버리겠대? 길쌈하던 배를 버리겠대. 알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삼기다 가져오겠다 합니다. 삼기다는 태어나다 만들다 라는 뜻인데 잘 나와요. 여기 솔직히 진짜 잘 나오는 것만 모아놨어 쌤이. 그래도 되게 줄여놓은 거야.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라고 선생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몸이 삼기실제는 뭐라고? 삼기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 태어날 때,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뭐야 님을? 님을 조차 삼기시니 님을 조차서 삼겼다는 걸까? 님을 쫓아서, 님을 따라서 삼켰대, 생겨났대. 자, 요건 알지 않니? 어리다가 지금 야, 너 되게 어려 보인다, 이거 칭찬이지? 옛날에 가면 욕이야 이거. 어리다가 뭐였어? 어리석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 지금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죠? 어쩌니까 너는 애가 되게 어여쁘니. 옛날에 너는 뭐야? 욕이야? 불쌍해 보이는 얘기야? 뭐야?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이거 나왔네. 아래야?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무슨 뜻이야?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야. 어여쁜 그림자는 뭘까요? 불쌍한 가여운 그림자가 나를 좇을 뿐이로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 따라온다. 쫓아올 뿐이로다. 알겠죠? 조금씩 되죠? 그 다음에 스키우다. 스키우다는 꺼리다. 이거 뭐야? 공명도 날 스키우고 부기도 날 스키우니 무슨 뜻이겠어요?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이런 뜻이에요. 헌사하다 별표입니다. 헌사하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읽었을 때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예요. 직역하면 야단스럽다인데 우리가 지금 야단스럽다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에 가깝죠. 근데 이때 야단스럽다는 플러스입니다. 그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화려하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 이거는 어디서 정말 많이 나오냐면 자연경관을 극찬할 때 맨날 나옵니다. 헌사토 헌사하시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여기저기 나온대, 여기저기. 어와 조화음이 헌사 또 헌사자. 자, 모모하시자는 모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조화음이 뭐냐면 조물주, 조물주. 어, 이 세상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게? 야단스럽기가 야단스럽다. 이거 뭐야? 대단하다. 스고이! 골드스, 퍼펙 이런 뜻이야. 알겠지? 아주 야단스럽다.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씁니다. 자, 멀다는 뭐냐면 허무다는 험하다입니다. 험하다. 자, 산인가 구름인가 머무도 무엇이고 헌사토 헌사하시아 머무도 무엇이고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강조하려는 거야, 강조. 그러니까 뭐야? 아주 그냥 야단스럽기가 야단스럽다. 험하기가 아주 험하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하, 어우 별표 보여. 이건 뭐 묶으시면 되는데 이거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다라는 건 뭐뭐하다 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고전 시가에서의 하다는 별표 매우 많이 아니니 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두라는 것은 어떻게 쓴다? 아래 없어. 확인해 볼게요. 시절이 하 신성하니 이게 두 개가 맞지. 얘는 뭐야? 많이 수상하다는 얘기야. 매우 수상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는 바람, 읽어보세요. 바람, 이거 발 있어, 바.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구칠적이 한옥에라 어떻다는 거야? 많다? 근데 사실 이거 해석해보면은 얘가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없어. 뭐뭐 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야? 알겠지? 뭐뭐 하다라는 건 두라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그럴 때가 많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맑다 하다 두. 그 다음에 하나는 오지.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하다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되고 다 중요해서 미안하지만 하마는 이미 벌써 햄, 해다, 헤아림. 이거 헤아리다 생각하면 돼요. 해다. 해다는 헤아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묶어보세요. 이거는 햄, 뭐 해다, 해다 이런 거는 다 생각하다, 뭐 헤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뭐예요? 속절 없이 뭐만 많아요? 어, 생각만? 어떻게 읽으라고? 많다. 많다. 그치? 생각이 많다고? 이거는 도로, 돌이켜, 풀켜 행위가 뭘까? 어, 풀쳐. 풀어헤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름하고 여름 묶으세요. 여름과 여름을 묶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summer로 쓰고 있는 건 현재 이거지. 그치? 근데 옛날에는 여름을, summer를 어떻게 썼어? 여름이라고 썼어, 여름. 그럼 얘는 뭐야? 열달이 뭐야, 열달. 열달. 아니니? 열매를 맺는 거. 열달이라고 하잖아요. 열렸네, 그러잖아. 사과가 열렸네. 그걸 합쳐서 여름. 자, 그러면. 곧 교코, 다 나왔다 이제. 니네가 배운 거 다 나왔어. 곧 교코, 여름 하나니가 무슨 뜻이겠어? 얘 뭘 것 같아? 꽃이, 그치? 어떻게? 좋고, 잘한다. 여름은? 썸머 아니야? 열매는? 하다? 많은, 오우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되게 솔직해. 애들이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아니,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어, 아직은 할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결하는 게 밝아가면 고전시가 오히려 더 쉬워요. 주제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현대시가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들어있는 상징적 의미를 찾는 거나 뭐 표현적 특징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고전시가는 다 드러나 있어. 그치? 다 드러나. 뭐만 할 줄 알면 돼?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해석이 어려워서 싫어하는 거야, 애들이. 해석하고 나서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꽃이고요. 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대동강 건너편 곳을요. 어, 꽃을요. 이런 얘기지. 꽃을. 여기는 곳, 장소. 이곳, 저곳. 얘들아, 이곳, 저곳에. 보겠어. 이곳, 저곳. 어, 이곳, 저곳. 활용해 봐. 이곳, 저곳. 훗날, 이거 나왔네. 이제, 시옷이라고 보네, 얘는. 훗날, 다라니까. 이곳이든 저곳이든 훗날과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정읍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장면이고요. 구절이에요. 이거 대는 고. 갈 데가 없다 할 때 그 대짜죠 뭐. 그죠? 갈 데 없다.
적당한 데가 없어 할 때 그 대자. 대자지. 모양이 다를 뿐이야. 곧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데라이 디디오시라. 자, 리으시라. 뭐뭐하기, 뭐뭐할까 두렵다. 뒤에 나와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데, 진데, 쓸다, 쓸다. 지금으로 치면 진데지, 진데. 진데를 드디다, 드디다, 디디다. 알겠지? 그러면 진대를 디딜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진대라는 건 질척질척한데요, 그렇지? 그러면 뭐 진짜 뭐 질척질척한데를 밟을까봐 두렵다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로 진대. 자, 그 다음에 낫 얼굴 묶어보세요. 낫과 얼굴을 묶어보세요. 거의 다 왔어. 뒷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낫과 얼굴을 묶어보시면 민낯 알지? 민낯. 민낯이 뭐야? 쌩얼이지, 쌩얼? 그 낯은 얼굴입니다. 근데 하나 달라진 거는 이렇게 의미가 이제 이동했는데 과거에는 얼굴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 모습과 형체 전체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 반기 7개 시작! 반기시는 낯빛이, 자, 이거 진짜 이상하게 생겼지만 읽어보니까 낯빛이 이런 뜻이네. 얼굴빛이 이런 얘기지. 읽어보세요. 네와 어디 다르신 거 잘했어. 네와가 뭐 있어? 옛날과 어찌해서 다르십니까? 이런 뜻이. 어? 되지. 재밌지. 눈으로 보는 거랑 읽는 거랑 정말 달라. 자, 그 다음에 내 얼굴, 이 거동이, 이 모습, 형체가 어? 나왔다. 괴한, 뭐지? 어, 사랑해줄 말. 예뻐해 주는 직한 한가 많은. 그런, 그 정도 되나 보지. 사랑을 받은 직한가 많은. 이런 얘기지. 가라는 강이에요. 바라는 바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거 나왔죠? 가을. 가슬, 가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가을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오, 됐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을, 마을, 마을이야. 이거 어떡하지? 해보세요. 맑은 바람, 바람, 강이지? 마을을, 마을이지? 마을을? 마을을. 아나, 흐른 아니. 무슨 말이겠어? 어떤 바람이? 맑은 바람이, 맑은 강이. 어떻게? 마을을, 그치? 마을을 안아서 끓는데. 알겠지? 그 다음에 거인하는,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짓달 기다린 밤을 하늘을 보았네요. 그렇죠? 그걸 원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동짓달 기다린 밤을 하늘을 보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인하는 자르다, 베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 활용하죠? 여러분한테 한 번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해서 숙제를 다 해주면 기절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완전.